여러분, 여기 험프레서에서도 이렇게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플에서에도 이렇게 헬스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5층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저기 앞에 저희 남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노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노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노골록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홈플에서에서 저희 남편 회사 마치고 나서 저희 남편을 홈플에서에 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저희 집에 필요한 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텐 곰솥은 며칠만 있으면은 저희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국 고기를 찌려고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가스버너도 필요해서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포도는 제가 좋아하는 포도를 샀습니다. 제가 포도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텐 여기는 나물을 담아달라고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음식은 제가 만들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큰 댁에 가지고 갑니다. 음식은 제가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두를, 새콤달콤한 자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감자, 꿍감자 까자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삭고추, 싱싱한 아삭고추, 막장에 팍팍 찍어 먹으면 무지무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삭오이, 아삭오이도 그냥 먹든지 막장에 찍어 먹는 것은 찍어 먹든지 그거는 자기 취향에 먹으면 됩니다. 이 아삭고추 두 개랑 아삭오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맛동산 해태 땅콩으로 버물려 고소한 맛동산도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샀습니다. 그리고 맛이 예쁜 사과, 사과를 많이 먹어야 미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과는 아침에 한 개씩 먹어주면 건강에 좋아요. 라면은 가끔씩
반찬이 중간할 때 김치랑 먹으려고 매운 신라면을 저희 집은 먹습니다. 매운 신라면. 가끔씩 반찬이 없을 때, 매운 신라면과 김치와 밥을 말아서 계란을 넣어서 매운 신라면, 대파 팍팍 썰어서 밥 말아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짱도구 양미기라고 기름기 있는 거 말고 기름기 없는 흰살 생선 야채 여기다가 약을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서 여기 가게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묶음으로 샀습니다. 묶음으로 연어 감자와 같이 흰살 생선 야채 두 가지를 샀습니다. 저희 강아지 약 먹일 때 여기다가 약을 조금씩 섞어서 수시로 약을 먹이니까는 여기는 너무 가격이 동네에는 가격이 비싸서 제가 가는 김에 홈플러스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이 햄을 무지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해주지도 못하고 해서 아무리 니아무리 잘해주도 못한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햄을 한 개 샀습니다. 애 약 미고 나서 하나 까갖고 한 개 입에 주려고 깠습니다. 애가 잠 안 올 때 한 개씩 햄을 하나 주면은 혹시나 아픔을 이기내고 잠을 잘까 싶어서 제가 햄을 한 개 샀습니다. 그래 이오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이오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오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샀습니다. 남양. 저는 요구르트나 우유를 사든 요구르트를 사든 남양을 삽니다. 남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채살 양념구이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저희 남편과 오붓하게 한번 구워 먹으려고 부채살 양념구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베개를 하나 샀습니다. 저희 짱도구 베개가 따로 있는데 제가 저희 짱도구가 잠을 못 자고 보채고 해서 이불로 제가 사람이 그려져 있는 베개를 샀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해놨고 사람 있는 베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튀김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태풍이 온다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들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